네, 안녕하세요. 푸른입니다. 푸른의 랩스파 계속해서 유리한 달려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대로 박치기 뚜잇뚜잇 좀 많이 시도를 해볼 거예요. 이때까지 쭉 제가 좀 익숙했던 플레이만을 좀 반복을 해서 이 점수까지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고 스스로 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모자란 부분을 좀 보충을 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을 좀 느꼈습니다. 이게 어디서 깨졌냐면은 제가 다른 보수들 보수 유리한 경기들을 좀 많이 봤어요. 많이는 아니고 아무튼 좀 참고로 했어요. 핸드 보니까 그 근접 상황에서 짤짤이에서 콤보를 넣는 게 굉장히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기 저는 안 하는 패턴이거든요. 특히 이제 박치기 같은 경우에는 강박치기가 상대방을 다운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시 셋업을 걸거나 아니면 미리 저 기술을 깔아두는 등 굉장히 좀 여러모로 유리한 기술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랩스파 안에서 뭐 경기의 승패를 떠나서라도 좀 박치기를 많이 쓰는, 더군다나 이제 짤짤이에서 콤보로 들어가는 박치기, 그거를 사용을 해보고 적용을 해보는데 좀 중점을 둬볼까 합니다. 제가 뭐 달심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보통 짤짤이 콤보는 잘 안 써요. 이게 손에 안 익었다는 뜻이겠죠. 근접전에서도 조금 더 이제 그 강화된 위를 갖추게 되면은 남은 경기들,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경기들에서 조금 더 이제 화력이 보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야. 근데 첫 판이 라오라라서 오, 저거 막았어야 되는데. 빵. 빠져야 돼요. 으아. 빵. 아하, 감사합니다. 자, 이런 콤보를 바랬어요. 이런 콤보를 바랬는데. 우와, 축하? 오, 감사합니다. 오케이, 빵. 맞아요, 저희가 어깨빵을 꺼내냅니다. 그냥 어깨빵. 그냥 같이 맞고 통카 KO. 자, 이런 식으로라도 일단 이기고 봅시다. 라우라는 어떻게 잘못했지? 이게 한번 잘못 맞으면은 굉장히 포텐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치고 깡. 아, 약발 치면은 저 커잡이고요. 커잡이다. 아, 야, 이거는 어떻게 좀 이깁시다. 어쩔 수 없어. 일단 먼저 좀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네요. 아우, 라우라한테 턴 잘못 주면 큰일 나죠. 일단 첫 판은 이겨봤는데, 근데 원했던 그림은 아니에요. 사실은 박치기 콤보 딱 한번 맞춰봤죠. 두 번째 판에서는 좀 더 맞춰보는 식으로 경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오펜시브 디펜시브 약간 좀 밸런스 맞춰서 돼 있네요. 한 판 더 가볼게요. 생각 같았으면 지금 강박치기를 바로 쓰고 싶은데 그러면 쓰는 거죠, 그죠? 다른 거죠? 어? 저거 중 히트하면 아, 저 가드 해야 된대. 아, 약기봉기 가드 시키고 커맨드 잡게 하는 게 아, 여기다 그러는데. 약간 패턴이 있어요. 아, 이거는 예측 못한 패턴. 약 치고 빵. 빠져야 됩니다. 자, 앞전 펌 띄워주세요. 그럼 앞 띄워주시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아하, 아하. 위험했다. 방금 저 강 어깨빵은 좋았는데 콤보가 안 들어갔습니다. 저거는 제가 딜레이 캐치 제대로 못 넣었다는 증거죠. 그냥 눈으로 생생하게 튀어나오죠. 연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급하냐. 무적이 있으면 누나는 안 통하지요.
빠지고 결국 철원됐습니다. 아, 잠깐만요. 나 일단 아 이거 게이지 3개를 아깝다고 말해. 어찌해야 되냐.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이판 진짜 아슬아슬했다. 아 처음에 CA 게이지 3개를 다 썼을 때는 괜히 낭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잠깐만 잡히 아 예 아 EX 써야 돼 EX 써야 돼요 빵 어? 저 빵인데? 빵 살짝 빵 오이구야 카드 되면 죽는 그런 야 이건 어떻게 지금 박치기 뚜이뚜이시 무조건이야 아 죽었네요 아 몇 번 EX 캐스트 좀 쓸만한 기회가 있었는데 아 그걸 끝까지 못 고쳤습니다 게이지가 두 개나 있었는데 세상에 아 2라운드가 좀 아쉽다 그죠 아 정말 꾸역꾸역 살아남아서 역전을 잘 했었는데 안타깝다 마지막에 뒤심이 부족했어요 뭔가 끼어들만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거를 끝까지 고수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1대1 상황이니까 마지막에 또 가야죠 아 이번에는 모르겠다 일단 박치기만 좀 제대로 쓰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좋겠다 아, 아, 오, 진짜 만났나? 빠지고 빠져있다 오메 어? 왜죠? 스페셜 때요? 왜 딩킹한테 줘주게? 엑스 일단 짤로 그냥 마무리 지어주고 강? 아우 위험했다 EX입니다 어 잘 막았네 저거 아이구야 와 그렇죠 이게 원래 딜키가 돼야 돼요 빵 터지고 빵 치고 EX 빵 빵 아야 와 살았다 얘 어떻게 지금 아 계속해서 박치기 안 나오는데 마음은 다른 기술을 쓰라고 하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상대인 라우라와 이렇게 좀 결착을 짓고 다음 경기에서도 제발 좀 박치기 뚜이뚜이 제대로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만 저 서치가 걸릴 때까지 방송 잠깐 중단하고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푸른과 함께 보고는 랩스파 감상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 아 국기가 좀 국기라서 일단 좀 꺼림칙한 게 있는데
일단 한번 해봅시다. 이게 렉이 생기면 나중에 나가야 되고, 뭐 안 생기면은 그냥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근데 미카라서 사실 근접 상황은 제가 못 만들 것 같아요. 얘는 어쨌든 간에 피해야 됩니다. 가까이 가서 제가 유리한 상황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빵? 어? 미카님? 왜 저기서, 아. 잘못 쓴 거죠? 어, 야, 좋다. DX가 있는데? 빠져야 돼요. 저거 왜 흡폭 때문에? 빵. 이엑스 게이지 하나 있으면은 저기서 기습적으로 나오는 히퍼가 나오면은 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잡고 보통 강손 치면 맞는데 맞아야 되는데. 와 좋다. 아이고요 감사합니다. 넘어가야죠. 빵 빠지고 인간이죠. 못 쳤죠. 아 좋다. 우와 스터이다 이거. 야 좋네요 2라운드 KO. 예 제가 콤보를 많이 맞춘 거를 대가로 이렇게 미카가 가져갔습니다. 아 저거 중간에 정력 한번 바뀌는 거 저거 되게 따로 연습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 대처법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아, EX 쓰고 싶다. 진짜 쓰고 싶다. 미카인가요? 못 먹어도 미카라고. 못 먹어도 미카라고. 초필인데, 이거. 아이구야. 살자. 자, 여기까지. 나대시코 땅. 근데 의외로 미카 치고는 근접 상황에서 콤보를 좀 넣을 수 있다는 게 좀 의외긴 하네요. 어떻게든 파고들어서 상대방이 기상할 때 그때 좀 기회를 노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나 이거 2판 치면은 슉을 떨어지는 건가? 라운드 1. 파이트. 빅온. 빅온. 잡고 빵. 아. 이따 귀에 도크. 케이오네 이거. 그죠? 데미지가 바로 케이오 각이죠. 안 되겠다. 강 버치기 빵. 안 맞죠? EX 버치기 안 맞죠? 와. 박수 치고 쓱 훅 어 살짝 기다려야 됩니다. 리버설 준비라고 잡습니다. 양손빵 빵. 와 피해야 피해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하고 일단 아무거 나무 근데 우와 약
약간 운적인 요소가 좀 따라졌네요. 파이널 라운드 파이트 빵! 아하! 예, 버튼 누르는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백댄스 할까? 백댄스는 무슨? 아, 스톱 했었죠. 큐 콤보 죽었네요. 아, 잘했다. 2칸 미패다. 좀 다양하게 좀 시도는 해봤습니다. 근데 좀 이겼다라면 더 좋았겠지만 뭐 떨어진 점수는 다시 복구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뭐지? 점수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내가 연습 못하면 또 안 되거든요. 예, 그거는 계속해서 좀 겁나도 그냥 아 내가 다시 복구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도 좀 시도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랩스파 네, 박치기 뚜이 뚜이스로 좀 함께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원하는 상황을 많이 만들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잠깐 그런 콤보를 넣을 수 있는 그 뭐지? 여건이 마련이 된 것 같아요. 유리한 연습은 아마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달심으로 점수 올리는 것보다 좀 편하네요. 예, 딱 좀 솔직히 말하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손에 제법 잘 맞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연습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영상, 다음 깐덕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방송 끝!